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없어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묵상입니다. 사람이 겪는 목마름과 괴로움을 헤아리십니다. 여인은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줄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런 물이 있다면 다시는 물 기르러 나올 일이 없도록 그 물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해소해 주려고 하신 것은 몸의 목마름이 아니라 물들어 나오는 일을 지긋지긋하게 여기게 된 내면의 목마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는 말씀으로 여인의 근원적인 목마름을 다루기 시작하셨습니다. 여인은 남편이 없나이다 하고 대답하여 자신이 기구한 삶을 감추려 했지만 예수님은 그 처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래, 너의 말이 맞자. 너에겐 남편이 없지 하며 여인의 말과 존재를 긍정해 주셨습니다. 내게 있는 목마름과 메마름을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힘들어하는 나를 이해하십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 말씀 묵상입니다.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소할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여인은 자기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해서 예배에 관해 물었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목마름을 예배와 종교를 통해 해소할 수 있다고 믿고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소용이 없자 그리심산이 아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 하고 고민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여인이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참된 예배로 초대하셨습니다. 그 예배는 틀린 사마리아인의 예배나 옳지만 불완전한 유대인의 예배와 다르며 장소에 구애받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것만이 여인이 찾던 예배, 영이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입니다. 온전한 예배의 길을 여신 분이 바로 성전의 실체이자 성령을 부어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예배를 통해 참된 해갈을 얻도록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나 혹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묵상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도 물론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그것이 예배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너무 큰 손실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성령과 동행하는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매 순간을 예배로 드려 우리의 삶을 촉촉하게 적시는 하루하루를 삽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목마르고 메마른 저희를 불러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